아동 포인트 네카라를 활용한 곡선 예쁘게 완성하는 꿀팁. 곡선을 제봉하고 뒤집어 보면 원단이 울퉁불퉁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좀더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는 꿀팁을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네카라를 제봉해 주세요.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곡선 시접에 가위밥을 줍니다. 이때 가위밥과 가위밥 사이에 있는 제봉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 세 번째, 겉부분 곡선은 시접을 2m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네 번째, 다리미를 이용하여 시접을 제봉선에 따라 접고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창구멍을 통해 뒤집으면, 짠! 훨씬 깔끔하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 보이세요? 오늘도 이쁜 곡선 만들기 성공! 마무리로 창구멍은 제봉기로 끝박음하고 스냅 단추를 달아주면 완성!